자,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미리 보는 글로벌 경제 지표, 또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한번 엿봅니다. 이윤경 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미리 보는 글로벌 경제 일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프랑스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발표된 지수죠. 호주의 1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인 0.7을 크게 하회한 0.1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에 흔들리면서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은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먼저 스페인의 단기국채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영국에서는 3월 공공부문 순부채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는 129억 파운드고요. 예상치는 150억 파운드로 부채가 다소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파운드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에서는 2월 산업 신규 주문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1.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수들 확인해보죠. 캐나다에서는 2월 핵심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 0.5% 마이너스권이고요. 상승권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두 가지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죠. 먼저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치 31만 3천 채고요. 예상치는 32만 1천 채로 이전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70.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새벽이죠.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다국적 기업인 3M에서는 오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치 1.49달러고요. 예상치는 주당 1.48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통신 회사죠. AT&T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전치와 예상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생산업체인 US스틸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주당 0.4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애플의 실적 발표 진행이 됩니다. 이전치 4달러고요. 예상치 2배 정도 상승한 10.07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애플이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글로벌 경제 일정이었습니다.